담배 피는 아가씨. 시상식 할 때 수상자 뽑을 때 고민이 과연 이거 치른 걸까요? 마감제만 해도 네, 요즘 이제 그런 키트도 워낙 잘 나오니까 심사위원들도 이제 더 이상 나 장담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상을 줬는데 이게 만약 무광 클리어 뿌리고 웨더링 한 거면 어떡하지? 뭐 이러면서 다들 그런 고민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와 진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네.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앞으로 기준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제 지금까지는 무조건 색칠 당한 거 그런 거만 받아주고 그랬는데 네. 색칠을 못하더라도 그런 웨더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하다 싶어요, 진짜.